오늘은 278쪽 단활부터 공부하시죠. 단활 대관으로 제상하야 순이 손하고 중정으로 이간천하님 오거존이하야 이 강량 중정지 덕으로 위하수관하님 기덕이신대고로 빨대관제상이란 하고니 상손하니 신능순이손야님 오거중정하야 이손순중정지덕으로 이관어천하야람 이괴체괴덕으로 석괴명의람 관관이 불천유부옥약은 하이파니 파야람 미간지도의 엄경을 여시관지시즉 하민이 지성천망이 종하야람 불천은 미불사성의 수산야람 석회사람 관천지신도이 사시불특하님 성인이 이 신도설교이 천하복의니람 천도지신고로 왈신도랍 간천지운행사시하야 우유차특이면 즉 견기신묘니 성인이 견천도지신하야 제신도이 설교고로 천하마풀보야람 부천도지신고로 운행사시하고 화육만물하야 무유차특이람 지신지도의 막 가명원이님 육성이니 묵게하야 제기묘용하야 설미정교고로 천하지니 함령기덕이 후지기공하고 고무기하이 막측기용하야 자연안관이 대복이랍 고로할 이신도설교이 천하복이랍 그건 관지도야람 사시불특은 천지소이비간야오 신도설교는 성인지소이비간야람 이제 우리는 이제 관이라는 관자는 볼관자도 있지만 볼관자는 내가 사물을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관에 대한 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는 거. 근데 오늘 시작하는 대부분 단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말이라는 이 단말은 이 한 괴의 전체를 판단하는 말입니다. 딱 단적으로 딱 잘라서 판단해 보면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단말 대관으로 재상하야 순이 손하고 대관으로 재상이다. 이 큰 대자는 큰 대자 작을 소자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양효와 음효를 가지고 양효는 크게 음효는 작게 이렇게 표현해요. 대관운이라는 것은 주체가 어디예요? 부오효. 부오효는 양효로 되어 있잖아요. 대관으로 재상하여 윗자리에 있어서 이 관자의 괴를 먼저 한번 잠깐 보세요. 272쪽에 보면 관자가 보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까지는 전부 다 음효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만 양효예요. 근데 다섯 번째의 위치는 임금의 위치예요. 네. 임금의 위치인데 거기에서 양효로서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걔가 여섯 개로 돼 있는데 여기는 제일 밑에 그러니까 출발선. 여기는 여기 두 번째 거는 아래에서 중심 세력. 요거는 아래에서 끝자락. 이 사람은 여기서 올라설 수도 있고 그냥 머물 수도 있는 그런 이게 많이 갈등이 되는 그 위치.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래도 회사로 말하면 간부직에서 제일 낮은 사람. 국가로 말하면 이 사람은 총리쯤 되는 사람. 여기는 이제 임금쯤 임금이요. 임금의 자리. 이 자리는 이제 상황의 자리. 대통령으로 말하면 퇴임하신 대통령.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괴는 여기 초, 1, 2, 3, 여기까지 전부 다 3, 4까지는 전부 다 음효예요. 근데 임금의 자리인 9, 9, 5효에서는 양으로서 딱 밑에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면서 아래 사람들을 딱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관으로 재상하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순이 손하고 이 순자는 밑에 있는 괴가 세 개가 다 음효인데 음효는 세 개가 음효는 곤이에요. 곤, 땅곤자. 땅의 돈은 순이에요. 그리고 어조사 이자는 순하면서 손하고 손이라는 건 이 위에 있는 괴가 밑에가 하나만 음이고 두 개는 양인데 이게 오손풍에서 바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손은 손순하다, 겸손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순종적이면서도 겸손하고 중정으로 중정은 뭐예요? 이 구효짜리가 이 세효 중에서 잠깐 보세요. 세효 중에서 가운데 있다면 중 그리고 이 여섯 개인데 1, 3, 5 이거는 양자리지요. 양자리에 양효가 오는 것은 바를 정자 정도. 근데 여기 구호효자리는 어떻습니까? 중이면서도 정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중도로 가면서도 바르게 가는 거예요. 중도와 정도로서 이 관천하니 천하를 관다 관망하고 있으니 이 자기가 사심이 있다면 세상이 올바르게 보이지도 않을 거고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바르게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 말을 이게 원래는 이제 그 공자님 이렇게 그 이전 분들이 하신 건데 이 말을 전해서 정자라는 분이 푸른 거예요. 그게 전이에요. 본인은 주자가 그 말을 푸른 거고요. 네. 전을 보세요. 오거존이야야. 이 오효가 존위, 존위는 높은 자리니까 임금의 자리예요. 존위에 있어서 이 강량 중정기 덕으로 양이니까 강하고, 그죠? 바로 양이 써있네요. 강량하면서 중정한 덕으로서 위하 소관하니,
아랫사람들의 관, 관자는 우러러볼 관자, 여기서는 그죠? 우러러보는 바가 되었으니 임금이 반듯하게 중도로 갈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그분을 바라보고 감화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으니 키 덕이 심대고 그 덕이 심히 크기 때문에 말 대관재상이라 했다. 그래서 큰 사실은 크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게 큰 거예요. 그죠? 대관으로 윗자리에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하곤이 상손하니 내 꾀를 여기 아래에 있는 꾀를 내 꾀라고 하고 이걸 하라고 해요. 아래 꾀를 그래서 하곤 아래 꾀는 세 개가 다 음효인 곤꾀고 상손 위에는 맨 밑에가 끊어진 손 바람에 해당되는 손꾀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곤이 상손하니 시능 순이손냐니 이것은 그 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능자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순이순 순종적이면서 순이라는 것은 따를 순자인데 이치에 따르는 거예요. 순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닌 분주란 말이죠. 그러니 오거 중정하야 오효가 중도와 정도를 가는 그 입장에 서서 이 손순 중정기 덕으로 손순하고 중정한 덕으로서 이 관어 천하야라 온 천하 사람들한테 관망의 대상이 되었더라 이거지. 이 본의는 이런 풀이는 안 하고 괴체가 어디 있어요? 괴체는 거기 손순 이거죠. 괴체 그리고 괴덕. 괴덕은 중정 그런 말이 괴덕이에요. 그것으로 괴명의를 풀었다. 이 풍지 관괴의 명칭이 붙여진 의리를 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사람이 처할 방법은 뭔가? 우리가 처할 방법은 관이 불천 유부 옥냐는 저 위에 보시면 어디냐면은 바로 앞장에서 배웠어요. 이 텍스트로 273쪽에 관인 관이 불천이면 유부하야 옥략하리라. 이게 이제 관괴에 대한 전체를 말한 거거든요. 그거는 하관이 봐야라.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아랫사람들이 보고서 감화를 받는다는 거다. 근데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죠? 내가 남들의 분보기가 될 만한 위치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가야 된다? 중도와 정도로. 보세요. 위관지도. 위관지도 할 때 위관지도라는 것은 관을 하는 방법. 관이라는 말은 그냥 관이라고 번역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는 내가 우러러 본다는 뜻도 있고 위에서 아래를 본다는 다 싸잡아서 관. 관을 실행하는 방법은 엄경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죠? 상대편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마음 아니면 자기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엄경이에요. 엄경하기를 여 시관지시즉 처음으로 큰 제사를 지낼 때 손을 씻고 분향 강신할 때의 그 마음 자세처럼 해나간다면 하민이 지성 처망이 종하여라. 그 아래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성 처망 지극한 정성으로 그 말은 지극히 참된 마음으로 처망이 종하여라. 첨자는 이렇게 볼 첨자고 앙자는 우러러볼 앙자예요. 그 윗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종하여라. 따라서 감화를 받을 거다 해야죠. 불천이라는 말은 불천은 위 불사성의 소산냐라. 관이 불천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그죠? 관이 불천 할 때 관은 이게 원래 좀 어저께 안 오셔서
그분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큰 제사를 지낼 때 손을 씻고서부터 제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의 손 씻을 때의 그 흐트러지지 않은 그 참된 마음, 그것이 바로 여기 시관지시의 하민이 지성 처망이 종하야라는 말이고, 불천이라고 할 때 불천은 불사성의 소상야라. 성의로 하여금, 성의는 참된 마음이에요. 참된 마음. 거짓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참된 마음을 마음으로 소산야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다. 이거지. 그게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랫사람들이 감화를 받을 거다. 이거예요. 본의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석계사라. 이게 그 풍지관 관궤의 말이 거기 약간 유보웅약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풀이한 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요. 관 천하 천지 신도의 사시 불특하니 천지 신도라고 했어요. 하늘의 신묘한 도를 바라보니 사시 불특. 아니면 천지 신도, 하늘의 신묘한 도로서 사시가 어긋나지 않는다. 사시는 사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시라고 그래요. 사시가 특자는 어긋날 특, 어그러질 특자예요. 어그러지지 않는 것을 보니 성인이 이 신도로 설교이 천하복이니라. 이 성인에 대해서 얼만큼 공부들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인은 어떻게 보면 천지의 도를 당신이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라도 천지의 도 그대로 실행하는 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 하늘의 신묘한 도를 보니 사계절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우리 사람 살지 못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썼냐면 사시불특이라고 썼어요. 그걸 보고 성인은 누구예요? 성인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인극이에요. 사람인자 극, 지극할 극자예요. 사람 중에 가장 지극한 경지에 간 분이 성인이에요. 성인이 이 신도로 설교해. 그 신묘한 도로서, 신묘한 도라는 것은 천지도를 그대로, 신묘한 도로 설교, 가르침을 베풀어서 천하복이라. 온 천하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복종을 하더라 해가지. 여기 복자는 무력으로 압력하는 복이 아니라 마음심자 신복이에요. 마음으로 감화를 받는다 해요. 천도 지신고로 하늘의 도는 지극히 신묘하기 때문에 말 신도라. 그래서 신도라는 표현을 썼다 해요. 관 천지 운행 사시하야 천지 운행 운행이 사계절 동안 사시에 운행되는 천 하늘의 도를 보아서 무유차특이면 무자는 옛날 지금 없을 무자를 옛날엔 다 주역에서는 이렇게 무자를 썼어요. 예, 네. 무유차특 어긋남과 조금도 차질이 있지 않음을 보면 견기 신묘니 그 신묘함을 보는 것이니 성인이 견 천도지 신하야 성인이 천도의 신을 보고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겠어요? 왜 천지도라고 하고 천도라고 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근데 기본이 어디냐면 천도의 지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를 말하면 그 밑에는 따라오는 걸로 보시면 돼요. 천지도로. 채 신도의 설교으로 천하 막불목이하라. 여기 채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지요. 우린 채를 거기다가 얻을 득자를 하나 더 써서 채득이라는 말이 있지요. 성인이 하늘의 도가 저렇게 한 치도 오차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고 본다는 자체가 관이지요. 보고 거기서 그 도를 몸소 터득하셔서 그게 채예요. 몸소 터득.
그 신부한 도를 터득하셔서 이 설교로 그 터득한 것으로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천하 막풀무 배라. 온 천하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를 거슬리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독중치 않는 이가 없더라 이거죠. 부 천도 지신고로 무릇 하늘의 도는 지극히 신묘하기 때문에 운행사시하고 사시를 운행하고 내 계절을 운행하고 화육 만물아야 이게 사계절이 돌아가면서 화육 만물 화자는 죽을 사자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고 육자는 살생자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화육 만물 만물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자는 길러주는 거예요. 언제요? 숙살직이라서 추동직이는 죽이는 기운이에요. 음의 기운은 죽이는 기운이에요. 그렇죠? 봄이 되면 모든 생명체를 육하고 추가 되면 이제 여기 화하는 기운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화육만물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만물을 화육해서 무유차특이라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사람도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변화예요. 지신지도 지극히 신묘한 도가 막가명언이라. 이 지극히 신묘하다는 거는 이 지자는 끝까지 가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도를 막가명언. 이 가자는 가명언이라는 것은 명언. 말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근데 막가명이니까 절대로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요 자리가 어디냐면 노자에서 말한 도가도 비가도예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돈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신지도는 막가명언이에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를 몸소 체득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성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자를 쓴 거예요. 오직 유자. 오직 성인이 묵계하야. 묵계는 뭐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터득하는 게 묵계예요. 묵계하여 책이 묘용하여. 이 신묘한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어려운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신묘한 씀씀이, 신묘한 용도, 그거를 체득하셔서 서리 정교구로 그걸 가지고 정치를 베풀고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천하지인이 함령 기덕이 부지기궁하고 온 천하 사람들이 그 덕에 함령이라는 것은 물속에 풍덩 빠져있는 데 모습이에요. 그 덕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덕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푹 빠진 게 함령이에요. 그 덕에 푹 빠진 채 부지기궁 이런 걸 만드신 분이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그 공덕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이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고무 기화이 박측기용하야 고무기화 그 변화하는 것을 고무시키되 고무라는 게 뭐예요? 고자는 북을 칠 고자고 무자는 춤출 무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제 잘해 뭐를 노래를 시켰는데 노래를 잘해요? 얼쑤 잘한다며 북정단을 쳐주는 게 고 그리고 더 신이 나면 나도 같이 춤을 춰주는 게 무 그럼 이 사람 어때요? 신이 나도 더 열심히 할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고무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 치네 그 말이지만 그죠? 고무기화 그 사람들이 여기 기화자 할 때 화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화한다는 화자예요. 예, 동화한다 감화한다 그 화자예요. 그 감화되는 사람들한테 고무적으로 하면서도 막측기에 와요. 그 용도를 그 누구도 채질 못해서 막측이니까 아무도 채지 못해. 자연,
자연 안관이 대북이라.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러러보면서 태복, 그분들을 머리에 이고 그리고 뱃속에 품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들의 감화를 받게 된다. 이걸 고로할 이 신도설교의 천하보고이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신도로서 설교를 하는데 천하가 신복을 하더라. 이렇게 쓴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설교라는 말이 교회에서 쓰는 멘트와 같은 거예요. 그쵸? 거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인의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말씀 설자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성인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인은 다 생각들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성인 공부를 이제 한 2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공자라는 성인을 주축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얻은 답은 이거예요. 성인은 원뿔 모양 있지요. 원뿔. 이렇게 원뿔. 원뿔의 꼭지점에 계신 분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쪽 면에서 바라볼 때는 이쪽이 전부 이단처럼 보일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지요? 성인의 도는 한치도 어긋남이 있다는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보세요. 그건 관지도야라. 정말 여기서 더 큰 관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극도로 관의 도를 말하고 있다 이거죠. 사시 불특은 사시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천지 소이위관야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이유라 이거지. 왜 우리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왜?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본다 이거예요. 신도설교라는 말은 성인지 소이위관야라. 아까 사시불특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여기 신도설교라는 것은 성인이 관이 되는,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여기 파주는 정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시지요? 율곡 선생님이십니다. 율곡 선생님이 쓰신 경목요결이라는 책에 보면 입지장에 뜻을 세워야 된다는 그 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성 본설하야 무고금 현우지 수월을. 성인은 학으로 독이 성인이시며 아직 학으로 독이 증인이라. 양류 지 분립하며 지 불명하며 행부독이니 지지 입과 지지 명과 행지독을 기계타 구제리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성품이 다 착해서 같은데 어떤 사람은 시대를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하고 만인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시고 아직 학으로 독이 증인이냐.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평범이지 밥만 먹고 싸는 식충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요. 왜 그런 존재가 되느냐 이거예요. 율곡 선생님이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 세 가지다. 첫째는 뜻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지혜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행실을 독실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을 세우는 일도 남이 그 사람 뜻을 세워주지 못하고, 지혜를 밝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지혜를 밝혀주지 못하고, 독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남이 해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율곡 선생님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효기하야사 조지 소유지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는 새벽녘에 해야 될 일을 생각해서 처리하고, 식후에사 조지 소유지사하며 아침 식사 후에는 낮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처리하며, 취침 시에는 사명일지 소위지산이라 잠자리에 딱 들어서는
오늘 한 일을 한번 되짚어보고 내일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자라요. 그날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간에 나도 성인은 못 될지언정 성인 다음 가는 사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밑에 예로 든 사람이 안연이에요. 안자예요. 그런 그라고 이런 그라고는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 관이라는 그 볼관자를 우리가 흔히 그냥 알았는데 관은 내가 윗사람으로 우러러볼 관자도 되는 거고 위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쫙 보는 그런 관자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공부하는 게 오늘 관계예요.